계절의 여왕인 5월. 원래 이 시기엔 여행이 제격이지만 요새는 상황들이 그렇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달엔 그 게임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5월에는 어떤 게임들이 출시하고 외출하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함을 뚫어줄 게임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8번째 정식 넘버링이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그 게임 바이오하자드 빌리지가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바이오하자드 7의 주인공이었던 에단이 등장하며 전작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오래된 성이 있는 변방의 한 마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빌리지에선 기존 인벤토리 대신 가방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세 스타일의 성과 오컬트 종교, 무기 상인의 존재 등 바이오하자드4와 비슷한 점들이 엿보였기 때문에 시점에 따른 호불호만 없다면 변함없이 탁월한 재미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별도의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인디 개발사 패텀스에서 제작한 파페트라가 PC로 출시합니다. 종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괴물에 맞선 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다룬 이 게임은 종이로 디자인된 그래픽과 아름다운 음악, 특별한 대화 없이 애니메이션과 특정 소리로만 진행되는 스토리가 인상적이며 개발사에선 고전 게임인 네이버우드와 머시나리움,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 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네요. 중세 시대를 무대로 적의 물건을 약탈하는 게임 후드 아웃로 앤 레전드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가 핵심이며 어쌔신 크리드처럼 잠입을 기반으로 8명의 유저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싸우는데요. 플레이어는 정 영토에 들어가 상대 팀보다 먼저 금고를 탈취해 아군 기지로 가져가야 하며 탈취한 금고를 지켜내면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멀티게임에서 중요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총 4개가 공개되었지만 발매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맵과 캐릭터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와인을 판매하는 게임 헌드레드 데이즈. 이탈리아의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이 게임은 최고의 와이너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토양의 특징에 맞는 포도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와인의 숙성도와 발효 과정의 선택, 소셜 활동을 이용한 영업 등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양조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의 사냥을 주제로 한 게임 오픈 컨트리. 플레이어는 스노우 리지 라지라는 장소에서 최고의 사냥꾼을 목표로 삼은 게리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플레이는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데 낮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퀘스트를 받아 동물 사냥에 나서는 게 핵심이고 밤에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캠프를 건설하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임엔 성장 요소도 있어 경험을 쌓아 레벨을 올리면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거나 어려운 미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항해 시대 4 파워업 키트 리마스터 버전이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16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무대로 한 이 게임은 한국에서도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선 기존의 PK 버전과 콘솔에서 출시했던 로타노바 버전의 특징을 결합한 대항해 시대 4를 집대성한 게임이기 때문에 깔끔한 HD 화질로 대항해 시대를 즐겨보고 싶다면 주목해보세요. PSP로 출시했던 아키바 스트립의 리마스터 버전 아키바 스트립 퍼스트 메모리가 PS4로 출시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 게임은 흡혈귀인 카게야시와 인간들의 싸움에 말려든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고 병맛 같은 게임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게임에선 흡혈귀가 태양빛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옷을 벗겨 공격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벗긴 옷을 입어 여장을 하거나 상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작은 아키바 스트립의 확장판인 아키바 스트립 플러스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HD 화질로 업그레이드 된 것 말고는 추가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더 와일드 앳 하트는 신비로운 세계를 모험하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게임에선 스토리텔링이란 생물을 이용해 전투를 하거나 맵에 있는 다양한 퍼즐을 풀며 진행하는 게 핵심이며 모험을 통해 수집한 재료를 사용하면 진행에 도움을 주는 건물이나 아이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디스아너드를 만든 아케인 스튜디오의 차기작 데스루프. 이 게임은 블랙리프 섬에 갇힌 콜트가 되어 섬을 탈출하는 게 목표인데요. 탈출을 위해선 8명의 타깃을 암살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섬에 감춰진 비밀과 반복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스루프는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데 혼자 할 땐 암살 대상 중 한 명인 줄리아나가 플레이어를 방해하지만 멀티플레이를 할 땐 다른 플레이어가 줄리아나를 조종해 방해를 해오고 그 반대의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데스루프는 플레이스테이션 5로 1년 콘솔 독점 이후
엑스박스 시리즈 X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독특한 피구 게임 노가웃 시티. 이 게임은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 서킷을 제작한 개발사의 두 번째 작품이고 3대3 또는 4대4로 팀을 나누어 경쟁하는 작품인데요. 피구 게임답게 플레이 방식은 아주 간단하며 별 생각 없이 즐기기에는 제격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베타를 즐긴 입장에선 이렇다 할 만한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 바이오 뮤턴트가 마침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돌연변이로 가득한 오픈월드 세계를 모험하게 되며 그에 걸맞은 다양한 탈것과 수많은 장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뮤턴트란 이름답게 방사능과 유전자를 이용해 외형을 변경하거나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쿵푸를 베이스로 만든 근접 전투와 다양한 무기를 이용한 원거리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스들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맞춰 만들었다고 하며 그에 맞춰 전투 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여러 파츠를 조합해 자신만의 커스텀 무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엔딩이 바뀌는 비선형적인 스토리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플레이스테이션4로 출시했던 진 여신전생 3 리마스터가 스팀으로도 발매되며 본편만 포함이 된 리마스터 버전과 모든 DLC가 포함된 디지털 디럭스 버전으로 나누어 출시됩니다. 참고로 원작이었던 진 여신전생 3의 평가는 매우 좋았지만 이식작에선 좋지 않은 최적화 때문에 평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패치로 해결했지만 스팀 버전에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입 예정이라면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니오니치 소프트웨어의 밥줄이죠. 마계전기 디스가이어 6가 5월 27일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죽을 때마다 강해지는 좀비가 주인공이며 이러한 주인공의 특징 때문에 레벨 제한은 4자릿수에서 8자리로 최대 데미지 역시 억 단위에서 경 단위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시리즈 최초로 3D로 제작했고 시대에 맞춰 자동 전투도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걸로 준비한 소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통 꽤 잘 만들었어도 인기 장르가 아니면 외면받는 게임들이 많고 이 때문에 주목받는 대작이 별로 없는 달엔 할 게 없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임 말고 또 다른 취미가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게임을 찾아 나설 필요까진 없지만 여가의 대부분을 게임에 할애한다면 잠깐 시야를 돌려 평소 관심은 있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던 게임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러다 인생 게임을 만나게 될지도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